Sometimes. 아이바네즈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입니다. 사랑. 네, SR 정말 해도 해도 나오는 SR이죠. 해도 해도 나오는 SR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 이제 그 목재 조합으로. 아니 얘네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얘네는 적당이라는 걸 몰라. 무슨 한국인들이 불닭볶음면 만들듯이 만들어. 이건 좀 아니 선이라는 게 있잖아. 이건 좀 아니면 좀 적당해야지 그거 그런갑다 하지. 이거 뭐 SR 시리즈 이제 300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2600 막 이 정도 선까지 되게 촘촘하게 시리즈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예산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 자기의 예산에 딱 맞는 기어를 골라서 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각 기어가 그 각 예산 각 가격대에 너무나 좋은 그 가성비를 갖고 있게 잘 라인업이 포진이 돼 있어 갖고 어느 걸 골라 잡아도 그 가격에서는 가장 만족할 만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가 있다. 이게 SR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믿고 잘해, 사도 되는 그런 라인업이죠. 저희가 뭐 아예 300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하고 그냥 그나마 여기에서 그 숫자가 좀 비슷한 네 자리 애들만 볼게요. 네 자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게 SR 1100이죠. 1100. 1100을 저희가 2020년 3월에 썼던 기어가 있는데 이때 1100 가격이 145만원입니다 145 가격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가요. 승채씨는 그때 완벽에 가깝습니다. 뭐 이런 한줄평을 줬단 말이야. 저는 수련을 통해 단단해진 사운드 아이바네즈 수련 SR 맨날 그 저희가 그 자음놀이 하고 했었죠. 9.5 9.0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5현 모델이 뒤에 5가 붙어요. 1100이다 그럼 1105가 되는 거죠. 1100에서 1105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한 뭐 10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159만 9천원이었고 승채씨는 글루미한 분위기에 선명한 코어 저는 수렁에 빠져드는 사운드라고 해서 아이바네즈 수렁 9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SR 1600이 있었습니다. 1600은 가격이 조금 기본 가격이 살짝 똑같네요. 1100하고 뭐 1600하고 차이가 거의 없네요. 자 145만원이었고요 그때 승채씨는 세련 저는 새신랑의 패기 이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1600의 5현 모델인 1605 모델은 이제 여기서 또 가격이 쭉 올라가서 173만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승채씨 여기 한줄평 완벽합니다. 저는 베이스계의 원피스. 이게 SR은 진짜 정말 믿고 사도 되는 그런 악기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줬던 점수로 한줄평을 보면 그대로 묻어나죠. 그 다음에 2400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와서 기본 4현 모델이 17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승재씨 완전한 사랑 다 완전 완벽 이런 것밖에 없어 한줄평이. 저는 하이엔드 퀄리티로 수렴한다 해서 19.5 드리고 요렇게 지금까지 네 자리 SR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혀 진짜 뭐 그렇습니다. 뭐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의 없죠. 네. 네. 오늘은 그거에 이제 한 단계 윗 모델 2600과 2605, 2600과 2605를 할 건데요. 오늘 하는 2600 4연 모델은 189만 9천원 190입니다. 190 그리고 다음 시간에 2605는 200이에요. 189만 9천원 199 180, 190에 199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색상은 둘 다 셀룰린 블루버스트라는 아주 멋진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89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13.5cm 무게는 3.85kg 두께는 37mm 12프리 뒷둘레는 77mm고요 포플라 벌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는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 내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인테리어 할 때 나무 조견표 보여주면서 고객님 저 가구는 뭐 마루는 어떤 걸로 막 이렇게 할 때 고르는 거 있잖아요. 무슨 그런 조견표 같아.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5피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바네즈에서는 나무를 자투리 나무라도 안 버리려고 하는 건지 15피스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해도 해도 이거 놀라운 숫자야 진짜 15피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와. 이게 하나가 자신목 같은데 보면 여기도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빵야 그 다음에 메이플 선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패덕입니다. 패덕 요 갈색이 패덕이고 여기서 그 밑에 자주색 보이죠. 요게 자신목 퍼플러트 그 다음에 여기가 월넛 그 다음에 다시 빵야 메이플 빵야빵야 메이플 빵야빵야 월넛 퍼프로트 패덕 월 아이씨
하여튼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든. 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넥을 뭐 5 피스, 3 피스, 5 피스는 많이 하니까. 맞아. 그리고 사실 5 피스라는 게 이렇게 메이플에다가 월러 두 줄만 넣어도 기본적으로 5 피스가 되니까 우리가 그건 알겠어. 오케이. 뭐 7 피스, 9 피스. 아, 그럴 수 있지. 15 피스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이게 와.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 넥 보고 진짜 저희가 아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충격적이다. 여기서 봐도 그래. 여기 헤드에서 이렇게 보잖아. 진짜 그냥 무슨 저기 조경표야 그냥.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5개까지 가니까 이게 얼마나 뭐 넥의 강화나 맞아. 사운드적인 특징이 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이제는 뭐 사실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상태라. 그러니까 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나? 뭐가 더 좋아지나? 좋아지나요? 강도가 더 좋아지려나? 왜냐면 요새는 그 도마도 왜 엔드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 이렇게 조각조각 큐브처럼 맞춰가지고 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가공하잖아요. 그 뭐 뒤틀림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더 강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30피스도 나오겠어? 끔찍하다. 약간 엄마 손파이 같은 느낌으로. 어 맞아. 켜켜켜 이렇게, 이렇게 한 개 한 개. 어.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하여튼 15피스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피스가 많아지면 그 좋아지는 뭐 뒤틀림 방지라든가 뭐 디자인적인 그런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장점을 얘기하기엔 이미 피스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장점을 뭐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머신은 고도예요. 고도에 네 금장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엑셀너트 너트너비는 38mm 바운드 빵야빵야 지판 네, 그렇죠. 아발론 오벌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5mm 지판공률 반지름의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드 스트랜드 픽업이죠. 노드 스트랜드의 빅 싱글 넥 픽업과 브릿지 픽업이 각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아이버네즈의 커스텀 일렉트로닉스 3밴드 이퀄라이저의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어요. 패시브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 트래블 노브가 톤 노브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있는데 이 미드 프리퀀시는 저기 상세 스펙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매번 아이바네즈가 하는 게 250, 450, 700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브릿지는 MRS, MR5S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EQ는 다 플랫이고요. 자, 먼저 패시브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패시브 상태에서는 요 이제 EQ는 안 먹고 요거만 이렇게 해서 톤만 요렇게 먹게 됩니다. 네, 톤 다 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픽업 두 개였고요. 자, 앞에 픽업입니다. 자, 뒤에 픽업이요. 이런데 무슨 단점이 있겠어, 진짜. 뭐 다 되니까. 스케일도 다 있어서. 픽업 두 개입니다. 이거는 뭔들을 못 하겠어요. 앞에 픽업입니다. 자, 뒤에 픽업이요. 액티브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다 중립인 상태로 하고요. 미들 프리퀀시는 250입니다. 정말 다 되죠. 다. 네, 앞에 픽업입니다. 다 되고 소리도 다. 이게 픽업이요. 좋죠?
슬랩이요, 슬랩. 네, 저 여기 뭐 다 되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정도로 다 돼. 네, 다 기본의 액티브입니다. 하이엔드에 딱 초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죠. 그 하이의 어떤 디테일한 그런 사운드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다 들어봤나요 이제? 네. 네. 바로 반주문 주스 들어볼게요. 네. 센 걸로 해보겠습니다. 시원하네. 어우 시원하다. 아주 즐겁게 사운드 모니터 잘해봤습니다. 아유 속 시원해. 네. 자 이렇게 뭐 역시나 다 되는 SR 2600. 그 이게 확실히 그 아래급에 이제 뭐 1100이나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제 그 베이스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냐면은 그 하이 대역에서 들리는 그런 디테일한 아야, 그런 사운드 질감들이 얘 좀 비싼 베이스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200만 원이 넘어가야 나오는 그 사운드. 우리가 흔히 하이엔드인 척하는 사운드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하이 대역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다. 해서 이쯤부터는 이제 그냥 진짜로 이라는 기타로 써도 무방한 네, 그런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급 기타라고 스튜디오급 베이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SR2600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사운드는 아주 굿. 넥은 아방가르드. 넥이 지금 계속. 네, 좋아요. 사운드는 아주 굿. 넥은 아방가르드. 알겠습니다. 저는 그 약간 이 정도면은 진짜 딱 200이잖아요. 190에 1도 할 수 있고 뭐 장르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다 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살림꾼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SR 살림. 네. 네.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든 SR을 맞추기 위한 노력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죠? 이 정도면 살림의 보탬이 많이 되죠. 그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일을 할 수 있죠. 살림꾼. 네, SR 1600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철씨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그래서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6, 그래서 총점 81점, 평균 점수 81점입니다. 그냥 뭐 너무 숨쉬듯이 너무 쉽게 80을 넘어버리니까 약간 재미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검증된 라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SR은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아무 가격대나 골라잡아 사시면 그냥 그 가격대에 최적의 베이스가 나옵니다. 그게 SR의 가장 큰 장점이죠. 가격대 고민 없이 그냥 돈이 허락하는 만큼 가져오면 베스트 초이스가 됩니다. 자 SR 2600 같이 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의 5현 버전 네. 260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